예, 오늘은요 생강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생강 손질하기 전에 220g인데 손질하면 200g 됩니다. 그 다음에 소주는 400cc예요. 한 병에 360cc니까는 40cc만 더 쓰면 됩니다. 이 재료로 생강술을 하겠습니다. 생강은 마디마디 이렇게 끊어서 지금 제가 깨끗이 씻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껍질을 벗겨요. 이 빨간 부분은 이게 생강의 대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좀 깎아내고 다른 부분은 이렇게 칼로 긁든지 숟가락으로 긁든지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겨요. 햇상강이라서 잘 벗겨집니다. 껍질을 벗겨서 물에 한번 깨끗이 씻었어요. 물기를 제거해야지 변질이 없어요. 생강을 썰어서 믹서기에 넣어요. 믹서기에 생강을 썰어서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갈면 잘 안 갈리니까 소주를 컵 넣는데 우선 한 컵을 넣어요. 갈아요. 자, 곱게 간 갈았어요. 병에다가 병을 열탕 소독해서 말려놨거든요. 여기다 부어요. 믹서기에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생강이 남아있으니까 남은 소주를 부어서 모자라는 40cc 부어서 흔들어서 부어요. 자, 만들기 쉽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때 생강과 소주의 비율은 1:2고요. 생강술은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주고 생선의 비린내를 잡아주면서 맛을 깊게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생강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만들어 드시고 요리에 쓰시면 편리하실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